김 씨는 미뤄뒀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여기 보면 이런 게 다 마지막에 투병 생활할 때 입었던 것들이에요. 근데 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.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아직도 막 묻어있죠. 막 구토하고 했었던 쓰레기통이에요. 근데 아무것도 못 버리겠더라고요, 처음엔. 남편이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치우면 행여 서운해하지는 않을까. 차마 손도 대지 못했던 것들입니다.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성탄이고 올해는 둘이 아니라 리다니까지 셋이네. 늘 지금처럼 웃음의 옆에 있어줘.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요. 2012년 12월 25일 사랑하는 남편 임단정. 이젠 아픔은 잊고 좋은 기억들로만 채워가려 합니다. 이것도 태울 거야. 이거는? 이것도 나 아빠한테 보내줄 거야. 편지랑 사진이랑. 다 하늘나라로 보내주자. 응? 응. 아빠 아프지 말대요. 아프지 마세요. 남편에게 지독한 아픔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. 아팠을 때 사진들이어서 병원에 있었을 때 사진이랑 그때 제가 썼던 편지 때 이런 거는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그리고 아내와 딸 리다니가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기를. 아빠 사진을 다 없어졌다. 아빠 아픈 사진만 더 없어진 거야. 다시 한번 혜림 씨에게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녀는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. 이면택이 아닌 게 고마워. 리다니를 선물해주고 가서 고맙고, 제가 남편을 나중에 만났을 때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만났을 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. 아, 되게 잘 살다 왔다고. 그런 마음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예요.